벌써 10월 말입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한층 더 쌀쌀해질 거라는 예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 우리 소외된 이웃들이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인 계양에서는 다소 일찍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복지 정책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겨울철 앞두고 계양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일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계양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집중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일반 주민들이 주축으로 된 주민 발굴단이 복지 소외계층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일명 줌인 발굴단입니다. 줌렌즈를 통해 피사체를 확대하다, 뭐 이런 뜻인데, 동별로 나눠져서 빈틈이 있을 수도 있는 사각지대까지 좀더 촘촘하게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복지 알림이 부스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다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돌봄에 취약한 이웃들이 주로 사는 노후 빌라 세대 지역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요. 복지 서비스 뭐 안내문이나 말을 안 하면 모를 수도 있는 내용들을 세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발굴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을 발굴을 하게 되면 발굴 후에는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또 기초연금 등 공적 지원을 연계하고 있고요.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민간 서비스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주민발굴단을 통해서 170가구에 맞춤형 급여를 지원을 했고요. 21가구에는 기초연금 등 공적 지원 연계, 모두 270여 가구의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돌아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번 달에 1차적으로 관리망을 연결하기 시작을 한 네. 것이고, 그럼 본격적인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관리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네, 아직 한 달여 정도가 더 남기는 했는데요. 계양군은 매년 12월이 되면 이듬해 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정책들을 비롯해서 통합사례 관리사들을 통한 관리도 이어질 거고요. 또 기습 한파에 대비해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서 단계적 맞춤형 급여 등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사각지대 발굴 외에도요, 동보장 협의체, 또 복지통장 등 시민 발굴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주변에는 뭐그 노숙자도 있고 쪽방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그 8,000세대 가까이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그 겨울 나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런 민간 그 복지 기관과의 그 연계를 통해서요. 아무튼 그 촘촘한 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밖에 계양구의 또 다른 복지 정책들도 궁금한데요. 네, 이것은 혹한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계양구에서는 민관협력 사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과정분할 사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민과 관이 함께 매달 공동 사례 중인 세대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네. 현재 19세대가 관리 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이 분야는 비단 독거노인이나 뭐 고시원처럼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의 복지 사각지 대만 챙기는 건 아니고요. 돌봄이나 의료 등 조금 더 분야를 다양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날이 추워질수록 점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날 텐데요. 이름처럼 정말 주민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